안돼 약해 약해 자 남자 8강 박경민 선수와 박문수 선수의 게임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9점 3세트고요 네 예선전과 똑같이 9점 3세트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채팅창에 글씨가 많이 안 올라오네요 좀 채팅 좀 많이 올려주시고요 응원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박문수 선수의 서빙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아 보스트 좋습니다 오늘 박경민 선수가 첫 경기부터 굉장히 볼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박문수 선수 금방 보스트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보스트였나 봐요 네. 아 걸렸죠 네. 아 오늘 여기 쳐보니까 벽이랑 상당히 네. 좋아요. 근데 아, 오히려 네. 그 유리 코트가 훨씬 더 볼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이 흰 벽보다 유리 코트가 훨씬 더 볼이 잘 나와요. 그래서 유리 코트에서 치다 여기서 나오니까 약간 볼이 안 나온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 여기도 네. 뭐 워낙에 벽이 좋습니다. 지금 바닥도 좋고요. 오 굿샷. 오늘 박문수 선수 몸이 시설 굉장히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네네. 전용 경기장 우리나라에 이런 좋은 경기장이 있다는 게 참 네.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 그 위에 천장도 LED로 돼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밝고 조명이 이런 조명이 뭐 없는 것 같아요. 어. 자 이런 좋은 경기장을 갖고 있어서 동호인 분들이나 협회 관계자들이 좀 많이 좀 갖고 주시고 네, 또 동호인들도 어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여기 와가지고 그 방송 준비 때문에 미리 왔었는데 네. 여기 이 시설을 이용하신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게 아,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좋은 시설인데 네. 이용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가 아직 홍보가 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여기 네. 그냥 주말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아마 일일 입장이 가능하다면 많이 와서 게임 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드랍 오, 상당히 좋았습니다. 감각적으로 드롭을 넣네요. 아 타이밍 나웃 아 안용상 씨 들어가 계시고 최성원 씨도 들어가 계시네요 박경두님 안녕하세요 아 드랍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지금 오늘 박경민 선수 아까 여기 16강에서 거의 죽다가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1세트 지고 2세트 8대 5에서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대단합니다. 네. 지난 경기에도 아마 다 지금 경기를 그렇게 잡았던 게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게임을 그렇게 하고 올라오면 다음 경기에도 그 기운이 이어져 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면 박경민 선수 얼굴이 되게 자신감이 차 있잖아요. 그게 네. 아마 반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번 8강에서 큰 산인 아산의 박문수 선수를 이겨야 이제 4강을 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러나 그 큰 산이네요. 이거는 들어갔다고 해도 박문수 선수가 이미 앞에 티존 앞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볼인 것 같습니다.
빠르게 발리로 처리하셨습니다. 아, 굉장히 스피드하게 이루어지고요. 두 선수 다 지금 딥 벽에 먹는 볼이 없어요. 다 T존에서 다 끊기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경품 추첨 하나도 안 했죠? 네, 아직 방송 중 경품은 있는 걸로 하는데 지금 워낙에 게임이 스피드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진행을 못한 것 같거든요. 이따가 서동담 씨한테 여쭤보고요. 진행이 하는지 하게 되면 아마 지금 해야지 더 시간이 지나면 할 시간이 없거든요. 아! 샷! 야, 이거는 저도 생각지도 못한 볼인데 이게 의도된 샷이십니까? 약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 의도됐다고 하죠. 네. 그냥 크로스로 치려고 했는데 그쵸. 저렇게 날카롭게 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유. 아, 잡혔어요. 자, 8-7. 네, 8-7. 게임볼입니다. 박문수 선수가 멘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늘 두 명 다 멘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박경민 선수는 얼굴이 그냥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오늘 많이 보지 않던 얼굴입니다. 아, 이거 좀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조금만 더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박경민 선수가. 네네. 먼저 자기가 앞서거든요. 8-7로 크로스 좋고요. 박문 선수. 근데 박문 선수 같은 경우는 상대가 먼저 공격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 수비형이시니까. 아, 점수가 훌륭합니다. 8-8. 자, 에이돌 게임볼. 자, 여기서 누가 먼저 공격하는지 한번 볼까요? 심호흡하고요. 아, 찬스. 저게 이게 진짜 아쉽네요. 아쉽네요. 1세트. 9-8 박문수 선수가 1세트를 먼저 가져갔습니다. 박경민 선수 상당히 잘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8-7에서 앞섰을 때 조금 아쉬웠어요. 아주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네. 라이브 밑에 업데이트 눌러봐. 오케이. 자, 세컨 경기 선수 입장하겠고요. 강훈 선수는 굉장히 수비형 선수로 지금 같이 드라이브를 하면은 쉽지가 않거든요. 박경민 선수가. 자, 서브. 아, 좋아요. 이거 먼저 박문수 선수가 공격을 그렇죠. 시작했네요. 저런 식으로 조금 변칙적인 운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 굉장합니다. 걸렸어요.
자, 로브로 걷어 올리는데 지금 높이가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첫 세트 박문수 문서영이 서빙 아 어려운 볼 잘 받았어요. 쇼트. 아 좋아요. 아 롱드롭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분 채팅창이 너무 조용해서 저희 경품 하나 하겠습니다. 좀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준비해 주세요. 자, 백팩 경품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우! 백팩. 아, 저도 가방이 좀 없는데. 아, 여러분 참. 호응이 있으면 이거 하고요. 호응 없으면 안 할 겁니다. 자, 채팅창에 코리아 스쿼시 화이팅 한번 다 쳐주세요. 슛이 아주 좋습니다. 박희면 선수 이 세트에서는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스코어를 따내고 있거든요. 네. 아 받았어요. 두 선수 다 지금 원래 수비가 굉장히 좋은 선수들인데 공격을 누가 먼저 하느냐 오늘 되게 그게 관건입니다. 아 그렇죠. 경품이 걸리니까 아주 그냥 이번에 채팅창에 쭉쭉 올라오네요. 빅드래곤님, 아, 김선미님, 박경두님, 박수미님. 자 오세연님, 자, 여러분 올라와 계시는데 지금 현재 46명 시청 중이고요. 조금 있다가 저희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글씨를 쓸 준비를 막 하고 있어야 빨리 쓰신 분들 드리니까요. 준비 막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자, 제가 문제 내겠습니다. 자, 오늘 열리는 이 대회 이름 플레임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긴 한데요. 화면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영문으로 채팅창에 글씨를 써주세요. 제일 빨리 올리신 분께 백팩 드리겠습니다. 유후! 가방 받고 싶어요. 너도 쓰세요. 아, 점수 6-1에서 방훈 선수가 영거프 4점을 땄어요. 그래서 이 경기를 또 이제 알 수 없게끔 만들어놨고요. 자, 채팅창에 한글 말고 영문으로 써주세요. 2018 이거 있죠? 아, 6-6인가요? 오, 점수 재밌게 돼가고 있습니다. 자, 빨리 올려주세요. 아직 안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 영타를 잘 못 치시나요? 영타 빨리 써주세요. 박경민 선수 좀 침착하게 한 점씩 따라가면 됩니다. 한 점씩 내면 됩니다. 드라이브가 짧았습니다. 포스트 한번 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아, 좋았습니다. 그거죠. 멋진 자신이 그럼. 오늘 굉장히 좋은 볼에 대해서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정답이 올라왔나요? 자, 2018 하이파이브컵 마스터즈 오픈. 마스터즈의 G가 아니에요. G가 아니라 S겠죠? 미스터 신광수님, 아. 네, 아쉽습니다. 이지영님, 하이파이브컵 KSTV 마스터즈 오픈 정확하게 써주셨습니다. 자, 이지영님, 검색 가나요? 이지영님 백팩 당첨되셨습니다. 아, 백팩 갖고 싶어요. 이지영님 당첨. 자, 이지영님은 저희 코리아 스쿼시 TV 카페에 그 경품 당첨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찬스.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진짜 재밌게 게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세트와 같은 점수의 방향으로 가는데 네네. 박경민 선수 1세트과 틀리게 좀 공격적으로 좀 네, 이렇게 전환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요. 자신이 매치 포인트에서 자꾸 혹시, 끌려다니는 느낌. 아, 이지영님 혹시 제가 아는 지영 언니 맞으신가요? 아! 오우! 받았습니다. 네. 와! 아, 좋아요. 아! 분노의 굿이에요. 그거죠. 아, 공격적인 우리 드랍. 박경민 선수가 이렇게 자기 네. 감정을 막 코트에서 표현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자. 아, 마스터즈의 그 G가 있는 거는요, 저희가 그냥 그래픽상 멋있게 보이려고 한 거고요. 그냥 마스터즈 오픈, 이게 그 원래 철자 그대로 하면 마스터 S가 맞습니다. 네, 이지영 님이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네, 중화 스쿼시의 이지영님, 네, 저희 코리아 스쿼시 TV 카페에 경품 당첨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글을 올려주시고요. 개인사항은 밑에 비밀글로 해가지고 댓글로 꼭 자물쇠 채워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3세트. 오늘 참 재밌는 경기를 8강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 선수. 아, 잘 빠졌습니다. 오, 아, 오늘 박경민 선수 오늘 숏볼이 와, 아, 너무 좋네요. 네, 드롭이 높이도 너무 좋고요. 각도 너무 좋습니다. 그 아까 제 말이 맞는 것 같죠. 어렵게 올라온 사람들은 그 기세가 그쵸. 있거든요. 감각적으로 아주 볼 되는 것도 좋고요. 지금 박문수 선수가 평소답지 않게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숏볼이 너무 날카로우니까 그래도 모릅니다. 굿샷. 아, 굿샷입니다. 아, 우리 박경민 PD 오늘 한번 뭔가 해보겠다는 아주 그냥 대단한 의지가 얼굴에 보입니다. 아, 아! 몸이 마음이 앞선 것 같아요. 볼이 너무 가슴 쪽으로 정면으로 와서 컨트롤하기 아쉽지 않은 볼이었어요. 네.
아. 자, 박문수 선수. 네, 미스터 흐름이 이제 넘어가는 분위기거든요. 네, 미스터 신광수님 감사합니다. 엠제이신님도 감사드립니다. 아, 갑자기 아, 이렇게 갑자기 실수가 흔들리네요. 있는 거는 좀 지금 세 포인트나 숏볼을 다운이 됐어요. 네, 이게 마음이 조금 조급해져서 그렇거든요. 이게 하여튼 실수를 하는 거는 마음의 문제예요. 아, 발리 높이 좋았고요. 오. 아, 좋았어요. 아, 집중력 좋았습니다. 이거 진짜 엄청 어려운 볼인데 네. 다 받아내네요. 아, 집중력이. 근데 힘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박경민 선수 발이 느려졌어요. 힘이 지금 완전히 빠졌어요. 네, 좀 보죠. 저거 어. 5초 차 가지 않습니까? 자. 네. 자, 판정이 아. 어떻게 되나요? 4시 났네요. 그렇죠. 지금 이미 존중해요. 박경민 선수는 힘이 다 빠져가지고 더 이상 볼로 쫓아갈 힘이 없었는데 볼이 딱 가는 길에 있어서 넷이 됐습니다. 자, 리뷰 나가고 있죠. 네, 한 발만 뻗으면 라켓에 닿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넷이 맞습니다. 와, 이거 아깝다. 자, 이제 박무 선수가 여기서 한 점만 더 내면 그렇죠. 네, 기세를 완전히 박무수 쪽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한 점이 중요합니다. 네. 아, 유독 오늘 화질이 짱이라고 오늘 저희 그 동원한 카메라 대수만 9대입니다. 있는 카메라 다 가지고 왔어요. 네, 이재영님 맞습니다. 아, 박경민 선수가 이연석 선수 날카롭게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아, 이거 박문수 선수 아 집중력을 보여서 거의 3점 포인트가 나기 때문에 이게 되게 힘든데 아까처럼 다시 또 그렇죠. 어떻게 뒤집고 올라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널 A의 1번 채널에서 김성태 선수와 누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박빙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좋았어요. 지금 박문수 선수도 이제 다리에 힘이 풀렸네요. 오, 김성태 선수가 홍은기 선수를 이기고 4강에 올라갔습니다. 대단하네요. 아마 제가 알기로 김성태 선수가 홍은기 선수 처음 이겼을 겁니다. 대회에서. 아. 박병민 선수가 지구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저렇게 그러네요. 되게 힘든 상황에서 끝까지 드라이브를 하거든요. 이제 힘이 많이 빠지긴 했죠. 그렇죠. 아, 저 같으면은 중간에 그냥 주저앉을 것 같아요. 저 정도 랠리를 한다는 것은
저분들이 얼만큼 평소에 운동량이 엄청난지 참 진짜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랠리였습니다. 네. 자. 들어갔나요? 업입니다. 아, 네. 자, 한 점을 자, 따라 붙느냐. 그렇죠. 분실을 매치볼로 만드느냐. 그렇죠. 살려야죠. 좋은 경기를 위해서. 끝까지 집중을 해서. 아, 좋아요. 아, 노래. 아, 노래. 지금 이미 힘이 빠져가지고 가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자, 매치볼 박문수. 매치볼. 아, 또 몰렸네요. 길이 좋아. 아야. 아이고 붙었는데. 아! 아. 뒤에서 참으라고 재밌네요. 소리를 지르. 그렇죠. 뒤에 응원석에서 두 선수 이미 체력적으로 거의 모든 게 이제 모든 체력이 다 소진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정신력의 싸움. 그렇죠. 아. 아, 박문수 선수가 야. 8강에서 박문수 선수가 박경민 선수를 2-1로 그렇죠. 이기고 4강에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박경민 선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해설 맡아주신 이름 뭐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진승혁 씨 예. 감사드리고요. 네. 자 다음 게임은 저희 김장철 선생님 모셔서 해설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